되겠느냐. 예. 자, 이렇게 싱싱한 오이까지 골라봤습니다. 이제 그 다음 여름 김치 재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요 속에 들어있는데요. 짠! 보시면 이거는 이제 얼갈이 배추예요. 얼갈이. 많이들 아시죠? 저는 이게 부드러워가지고 이제 아기 음식할 때도 많이 쓰는데 이게 또 열무김치 담글 때도 같이 많이 들어간다고요? 네, 열무김치 담글 때 우리가 얼갈이 배추 꼭 넣으시잖아요. 예. 근데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. 얼갈이 배추를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. 그 차이는 뭐냐면 씹었을 때 열무 같은 경우에는 씹는 식감과 또 칼칼한 톡 쏘는 맛이 있는 반면에 얼갈이 배추는 발효되었을 때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있거든요. 같이 넣고 김치를 담그시게 되면 이런 식감도 즐기시고 완성된 맛이 좀 달달한 좀 발효가 잘 되었을 때 밸런스가 좋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야말로 뭐 너무 달아도 맛이 없고 너무 씁쓸해도 맛이 없고 달콤 쌉싸름한 그 맛을 이제 내주는 게 얼갈인 건데 네. 씹어보면서 이렇게 질긍질긍 씹히는 걸로 봐서 섬유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, 교수님. 네, 네. 섬유소가 정말 많고요. 얼갈이 배추의 정말 아주 장점은 식이섬유소를 꼽을 수 있어요. 네. 아까 제가 식이섬유소 역할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. 당뇨는 체내에 혈당이 밖으로 포도당이 배출이 되지 않고 혈액 중에서 많아서 급격하게 상승이 돼서 그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얼갈이 배추에는 이러한 것을 조절해주는 식이섬유소가 굉장히 풍부하고요. 또 비타민C도 아주 많아서 일반 배추보다 약 1.5배 정도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요. 비타민C는 신진대사도 돕고 또 그 더위라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영양소로 말씀드렸고요. 예. 그 다음에 이 얼갈이 배추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철분은 잘 아다시피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 엽산은 DNA의 합성과 그리고 세포 분열을 돕는 비타민인데요. 특히 임산부, 수유부들이 엽산이 부족하면 큰일 나요.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. 특히 임산부들에게는 이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얼갈이 배추를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. 네. 이 열무김치를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요. 네. 열무김치가 배추김치하고 이 총각김치하고 다르게 국물 없이도 김치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국수를 말아 먹을 수 있는 물김치가 또 되기도 하고. 그런데 다른 것은 안 되는데 열무김치가 없냐 열무물김치가 되는지 네.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, 저는. 네, 김정은 교수님. 네. 네.